아, 근데 진짜 이렇게 쳐야 돼요. 지금 완전 잘 쳤어. 진짜 힘을 빼고 있고 그립의 견고함은 아까보다 제가 강하게 잡는 것 같아요. 이러면은 L이 아니라 이제 업어 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. 발락이 좀 귀 뒤쪽으로 똑같이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가면 이런 식으로 딱 지렛대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렇죠. 치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요. 지난번에 헤드 던지기 하셔서 자세가 네. 많이 나아지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힘 빼고 치기. 아, 힘 빼고 치기. 많은 프로님들이 힘 빼는데 골프는 2년 걸린다는 그 5년, 아십니까? 5년. 5년이요? 네. 힘 쓰는데 3년, 힘 빼는데 3년. 아, 2년 네. 정도 남았네요. 네. 네. 하지만 그걸 좀 빨리 줄이기 위한 오늘 방법들을 배워볼 텐데 한 번씩 그냥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벌써 네. 6년째 이런 네.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. 요정 조현희 프로입니다. 프로입니다. 한번 소개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지은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힘 빼는 방법, 힘 빼면 비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있나요? 근데 힘 빼는 방법 뭐 이런 게? 방법이야 많은데 잘 모르시니까 대부분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힘 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? 아무래도 거예요?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일단 힘이, 힘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고 싶고 멀리 네. 가고 싶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힘 빼는 게 본능적으로 네. 들어가는 것 같다. 네. 제가 오늘 힘을 최대한 빼고 골프를 잘 치기 위한 힘 빼기 방법을 네.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골린이들이 말하는 그 힘 빼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한 개 부드럽다. 저도 이제 연습할 때 컨텐츠가 다 나오거든요. 카메라 꺼졌을 때. 네, 카메라 꺼졌을 때. 아니 감이 좋다. 근데 제가 벌써 골프 구력이 엄청나죠? 20년 차예요. 진짜 아기 때부터 치셨군요. 네. 2살 때부터.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? 20년 됐으니까 2살 때부터 친 거죠. 요정 조현희 프로입니다. 아, 드라이버도 몇 개 보여주세요. 드라이버요? 힘 저 빼... 이거 쳐봐도 돼요? 오, 장난하죠, 장난하죠. 나이스. 좀 무겁네요. 아, 무거워요? 네, 확실히 무거워요. 오이 나이스. 만족하십니까? 아 예. 알겠습니다. 프로님도 몸 좀 크시고. 자. 프로님은 몇 살 때부터 오 와. 치셨어요? 골프를? 저는 중3이요. 중3이면은 평균인가요? 아니죠. 늦은 많이 편. 늦은 편이죠. 네. 초등학교 그래도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. 다 치셨나요? 네. 제가 힘 뺄 필요는 없습니다. 아, 네.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제가 많이 쳐서 힘 빼기가 아니라 힘 빼는 방법이에요. 네. 프로님 그러면 이제 먼저 치셨으니까. 힘 빼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 빼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를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아 오히려 그렇죠. 내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. 힘을 유지를 하면서 이 원심력을 활용해야 된다. 맞아요.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그립의 압력 예를 들어 1부터 10 중에 내가 세팅해놓은 게 한 6이에요. 그러면 그 6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공이 눈앞에 있고 얘를 칠 때 가속이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사실 좋은 원심력을 이용하면 그냥 그 가속감으로 칠 수 있어요. 이렇게 근데 이게 힘을 쓰시는 분들은 순간적인 힘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. 제가 지금 순간적인 네. 힘이 진짜 문제가 진짜 많아요. 이렇게 보여요. 맞아요. 골프스윙 한 번 하는데 한 2초도 안 걸리잖아요. 1점 몇 초 동안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. 악력이. 그래서 저는 이 악력을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유지만 잘해줘도 힘을 무조건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좀 다른 접근 방법인데 힘 빼라 그러면은 막 흐느들들 해보고 하는데 맞아. 그거 개념보다는 좀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는 거 한번 개념 자체가 좀 쉽겠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이거 한번 뺏어보실래요? 이게 약간 뺏기지 않을 정도의 악력이 다 뺏기실 것 같은데 그만해요. 여기서도 6, 여기서도 6, 여기서도 6, 6 그리고 계속 유지 유지하는 거 그러면은 순간적인 힘을 당연히 쓸 수도 없고 정타에 맞으면 거리는 무조건 다 나게 돼 있어요. 정타가 더 중요하니까 당연하죠. 이게 그냥 요만한 헤드인데 여기 맞추는 거 여기 맞추는 거 여기 맞추는 게 다 달라요. 그래서 정타에 잘 맞추려면 순간적인 힘을 빡 쓰는 게 아니라 악력을 계속 유지해서 들어간다는 느낌. 첫 번째로는 그게 가장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옵션 같은 거고요.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. 아 나 힘 뺄 거야 이러면서 그립도 대충 잡고 그래서 힘을 어떻게든 빼서 가잖아요. 이게 약하면 상대적으로 얘가
세지게 돼 있어. 아, 이거 2로 진짜 맞네. 2로 갔다가 갑자기 8로 됐다가 치고 나서 또 7로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6666만 생각하는 거. 6666. 야. 그게 별거 아닌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. 근데 기술적으로 메커니즘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네. 분들은 어드레스 할 때 오른손 엄지랑 검지를 떼세요. 어쨌든 왼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불안해하지 말고 얘네 두 개를 떼고 그리고 이제 약간 스윙을 연습하시면 돼요. 이렇게 계속 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레슨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잡잖아요. 회원님들이 여기 엄지랑 엄지 손톱이 하얘져요. 완전히 세게 잡아가지고 사실 얘네만 힘을 좀 빼줘도 얘네 세 개로 이제 좀 의존을 하면서 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립 악력을 또 유지한 채 갔다가 투. 알겠습니다. 네. 사실 저는 뭐 힘을 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참 그냥 추상적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냥 폼이나 이런 것보다 약간 심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힘을 살짝 준 상태로 유지를 하는 이런 느낌이 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입니다 한번. 네. 저는 좀 원초적인. 원초적인. 1차원적인 걸로 이제 네. 알려드리자면은 들어가기 전부터 좀 힘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기존의 힘을 빼고 들어간다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좀 긴장된 상황에 있을 때는 네. 좀 이렇게. 그러면 좀 많이 풀리니까. 빠져요. 풀리니까. 네, 풀려요. 네. 그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들어가면은 텐션이 올라가는 게 좀 내려가면서 채를 쉽게 던질 수가 있고. 약간 루틴에 그쵸, 관련된 거네요. 네. 특히 드라이버 치실 때 아무래도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샷이잖아요. 전 두 번 정도 뛰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칠 때는 그립의 악력을 좀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립의 악력이 세지면은 팔에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요. 팔에 힘이 들어가면 일단 스타트 자체가 뻣뻣해져요. 딱딱해지기 그쵸, 때문에 그쵸. 경직이 돼서 스윙이 안 나와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립의 힘을 좀 약하게 잡으면서 네. 느슨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네, 사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분명히 치려면 힘을 주긴 줘야 되는데 힘을 너무 빼고 있다 보면은 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보다는 좀 유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러면은 오늘은 뭐 비거리는 내려놓겠습니다. 마인드가 많이 좋아지셨네. 네, 네. 힘을 빼고 두 번 뛰고 두 번 뛰고 두 번 뛰고 할 게 많네요. 약간 힘을 뺀 상태에서 유지하고 그렇죠. 나이스. 스윙도 예뻐진 것 같아. 편안해 보이세요. 지금 프로님이 생각하시는 그 6의 힘에서 올라가 있나요? 아래인가요? 저는 근데 계속 봤을 때 힘을 빼시는 없어? 거는 잘하셨어요. 잘하셨는데 뺐을 때 안 뺏길 정도의 견고함은 있어야 돼요. 다 이게 손바닥에 힘 주지 마시고 손가락에 항상 그리고 힘을 빼는 거예요.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견고함은 있는 상태에서 힘을 빠져요. 그래 이거 두 개는 그쵸. 빼고 그렇지. 나이스. 그렇게만 해도 동작이 되게 예뻐 보이고 악력 유지만 잘해줘도 괜찮은데요? 오. 뭐지? 딱히 힘을 주지 않아도 진짜. 똑바로 내가 스스로 좀 느껴야 돼. 이 악력이 유지가 됐는지 이 손에 대한 견고함이 딱 이렇게 잡혀지는 게 안정감을 유지해주네요. 안정감 있죠. 그쵸. 너무 세게 잡는다고 해서 맞추는 게 정확도가 있진 않아요. 나이스. 너무 스윙 부드러우신데? 그러니까. 뭐야, 매달쳐. 오, 매달쳐. 가자, 이제. 지금 보니까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드라이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? 드라이버도 과연 힘을 뺄 수 있을 것인가? 근데 이게 대부분은 드라이버 잡으면 다 변해, 괴물로. 아이언 잡고 선하셨던 분들이 이거 잡으면 다 변하시더라고. 저는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오, 나이스. 194 나온 거예요. 힘은 빼고 싶은데 280은 치고 싶으신 거예요? 힘 빼니까 거리 나왔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거는 사실 그 힘을 뺀다는 게 살살 쳐서 거리가 많이 났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니까 쓸데없는 그 힘을 빼서 정타가 네. 좋아졌다 이런 소리 같은데요 제가 봤거든요. 내가 툭 쳤는데 270 나왔어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죠 그쵸. 사실 244는? 숫자에 노예야. 절대 안 바뀌어.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바뀌어. 실전에서는 이 수치를 못 보는데. 아, 근데 진짜 이렇게 쳐야 돼요. 지금 완전 잘 쳤어. 야, 나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가 달라진 거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힘을 빼고 있고 그립의 견고함은 아까보다 제가 강하게 잡는 것 같아. 탑에서 내릴 때 여기만 조심하세요. 여기 악력이 계속 유지. 오케이. 오! 이 힘 잘 뺀 것 같아. 나이스! 뭐야?
나 자세도 했고 사실 힘을 그래요? 빼니까 홍윤진 프로님도 슬퍼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0m 지금 행복해해? 아니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지금 같은 느낌으로 하다가도 내 거리가 나와요. 이거를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건가 이제? 아니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이제 힘이 빠지면서 하나 맞으니까 악마가 좀 써볼까? 그러니까 이게 살살 잡아야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립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많으니까. 일단은 걸어서 잡은 상태에서 악력을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지금 힘을 정말 빼고 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럼 여기서 힘을 늘려가는 방법 세게 칠 건데 이번에는 혹시 입을 열고 쳐보실 수 있어요? 이렇게요? 네. 기왕이면 아 소리를 내면서 세게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치세요. 그래서 치세요. 욕심 부렸다. 레벨이 확 높아지는데? 하면서 치세요. 그러니까 소리는 그렇게...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입을 계속 열고 치면 힘 빼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오, 이거 정타 맞았다. 나이스. 소리가. 오. 왜 갖다 대도 230인데. 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. 힘 빼고 치기 그 말씀하셨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그 연습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훨씬 더 나아진 건 내가 부드럽다는 게 느껴져 치면서 여기서 조금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세게 칠 수 있어? 안 돼 안 돼 안 돼 보여줘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셨나요? 그 남자 골퍼분들한테 힘을 네. 빼라는 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 뭔가 툭툭 치고 힘을 너무 빼서 하는 게 오히려 불안하시다면은 순식간에 이제 바뀌는 그립 악력들 같은 것들을 좀 유지라도 해주던지 힘을 너무 막연하게 빼는 게 아니라 잘 써보자 이런 방향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처음으로 힘 빼고 이 감각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오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